아빠가 인턴은 몇 년도에 하셨죠? 기억나세요? 80. 아, 제가 그때 태어났군요. 엄마가 속옷도 갖다 주고 속옷. 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저희 아빠는? 닥터 주디 아빠 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의학 드라마를 지금 거의 처음 봐요.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 드라마, 미드 인 그레이스 아나토미 같은 미국 의학 드라마는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는 처음 보는데 이번에는 너무 재밌다고 하셔갖고 저도 봤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드라마를 원래 잘안 보시는데 제가 옆에 아빠 옆에 앉아서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 제가 1편을 보고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빠는 내과 전문의 입장에서 한번 드라마를 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1화 첫 방송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감전되는데. 아이고, 어떡해. CPR 2분 시행했고. 지금 심장 마비 상황이죠? 네, 심장 마비 또는 심정지. 네, 정확한 의학 용어는 심정지 상황이죠.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아까 CPR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목을 이렇게 젖히시고, 네. 그 그건 다음에, 이제 공기.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을 때 공기가 잘 통과하도록 일직선으로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부려졌을 때보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렇죠. 갈 네. 때 꺾여 있을 공기가 더 때보다 잘 네. 통하니까. 일직선일 때잘 통과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가슴을 이렇게 압박을 했죠. 예. 되게 보니까 빨리 하시던데, 그게 뭐 정확한 횟수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에서 가장 좋은 거로 우리가 이제 정하고 공부하고 일반인들도 배우는데 요즘은 30대 2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아마 이 30대 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예전에는 예전엔 5대 1로 했습니다. 아빠가 인턴은 몇 년도에 하셨죠? 기억나세요? 84년도. 84년? 아, 제가 그때 태어났군요. 아, 저는 인턴 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었는데, 저희 아빠는 인턴 때 애가 세 명이었나요? 아, 두 명이었구나. 2명이 두 명. 아니 인턴 때는 때는 저한 혼자 명이었고, 레지던트 레지던트 때때 둘째가 둘째 태어났고, 군의관 때 셋째가 셋째. 이제 결혼하시고 제가 태어났으면 집에 거의 못 가시지 못 가서 이제 엄마가 엄마. 속옷도 갖다 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속옷도 갖다 그걸 갈아입어야 되니까 줬구나.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저를 거의 못 보셨겠네요. 제가 태어났을 인턴 때. 때는 잘못 봤죠. 그죠? 한 살인데. 아빠 얼굴 못 보고, 기억은 안 나서. 전혀 상관없고. 매우 자상한 아빠셔서, 그 이후에는 많이 뭐 놀아주시고, 공부도 해주시고, 지금 약간 소리 났어. 아빠 핸드폰이. 얘기가 이제 좀 샜는데, 같은 의사의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야, 이게 안 맵냐? 너 병원 가봐. 싫어. 돈 들어. 곧 코로나 올것 같다. 봐. 떡볶이 시키면 잘했지. 전화 와, 새끼야. 난리다, 난리, 진짜. 떡볶이 먹자마자 바로 콜이었죠. 저 그래서 하는 뭐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니까 웃긴 게 저희가 진짜 인턴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씻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진짜 이제 컵라면을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다가 뜨려는 순간 콜이 와요. 이렇게. 저희 당직실에 컵라면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컵라면이 거의 종류별로 쌓여 있어서 맘 놓고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빠 때도 그렇게 우리 때는 컵라면이 뭐 회비도 없고 회비도 컵라면도 없고 없었구나. 그냥 정 배고프면 사 먹을 데 없고 그러면은 밤셀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내과 1년 차 때는 뭐 식도 정맥류 출혈하고 그러면은 그 간호사실 옆에 배식실이 있어요. 환자 밥 나눠주는 데서 아줌마들한테 가끔 국도 얻어먹고 남은 거 석쇠 아니 환자분들 남은 게 아니라 거기 일부 있다면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는 라면 진짜 마음껏 먹었는데요. 청조 피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킨케어.
그거에도 말씀드렸고, 여드름의 나쁜 음식, 여기에서 떡볶이를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빨가신 분들, 홍조가 심한 주사 환자분들은 떡볶이 같이 맵고 또 뜨거운 음식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으로 혈관이 더 확장을 해서 그 얼굴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개지고 따가운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얼굴 피부가 하얀 이런 친구들도 홍조가 있는 분들은 소개팅할 때는 떡볶이 같은 맵고 뜨거운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게 팁입니다. 아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얼른 퇴근해. 난 간만에 일찍 퇴근한다. 뭐예요? 민영이 바이탈이 계속 안 좋습니다. 끊는다. 바이탈 어떤데요? BP가 계속 떨어져서 수액 100 정도 풀드립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노에픈 들어갔어요? 했습니다. 그래도 바이탈이 불안불안해요. 이제 또 소아과 교수님도 또 콜이 왔네요. 여기 근데 지금 바이탈이 안 좋다, BP가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바이탈은 이제 의학용어로 바이탈 사인, 그래서 한국말로는 활력 징후라고 그래요. 활력 징후. 그 내용에는 이제 혈압, 그 다음에 맥박,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는 혈압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빨리 혈압을 높이기 위한 약물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팍 펌프질하게 하는 심장 수축을 세게 해서 이렇게 피를 강하게 밀어내야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BP가 떨어져서 노말셀라인 풀드랍 했다고. 아, 그거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기전이. BP가 블러드 프레셔. 네, 블러드 프레셔. 혈압의 약자. 혈압인데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게 내과적으로는 심장이 수축을 약하게 하거나 혈액량이 부족할 때, 즉 볼륨, 양이 부족할 때는 수액을 같이 하죠. 보니까 지금 급성 뇌출혈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신경외과 인턴을 돌았는데 그때가 2월, 3월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근데 너무 급성 뇌출혈 환자분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 신경외과 인턴을 첫 턴을 도는 인턴은 되게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인턴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때 신경외과 같은 힘든 과를 두면 도망간대요. 그래서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틸 것 같은 그런 약간 소처럼 일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인턴 처음 시작하는 2월에 신경외과 턴으로 뽑는데 놀랍게도 제가 됐어요. 제가 약간 소같이 우직하게 일할 것 같은가 봐요. 그렇지 않은데, 그죠? 다들 저희 동기들이 다 걱정했어요. 누나는 체력이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신경외과 인턴을 도냐고. 근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저랑 그때 저희 동기 남자랑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 세 명이 있는데, 한 분이 중간에 진짜 도망가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 둘이 원래 세 명의 몫을 일했던 기억이 났는데, 아, 너무 잡담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저희가 밤 12시쯤에 보통 일이 끝나요. 환자분들 수술하면, 이거 수술하신 분들 뭐 60명, 100명 다 이제 드레싱이라고 해서 소독을 드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소독을 하고 12시에 자려고 하면 새벽 꼭 2시에 콜이 와요. 1-2시에 꼭 콜이 와서 응급상황이라고 지금 급성 뇌출혈 생겼으니까 인턴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기계를 날라요. 그 촬영 방사선 네, 엑스레이 이만한 C암이라고 하는데 C처럼 생긴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 또 뇌출혈인 경우에는 이제 뇌를 이렇게 갈라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다 이만한 제 키보다 한 1.5배 크고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새벽 2시부터 날라서 온 기계를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때 바로 신경외과 레지던트 선생님 오시고 신경외과 교수님이 오셔서 수술을 하십니다. 저희는 서서 이제 거의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게 생명을 다루지는 않지만 생명을 다루는 교수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하는 팀으로서 각자의 맡은 일을 일이죠. 하는 거죠. 이게 혼자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 보면 인턴이 되게 무시당하잖아요. 되게 의사 아닌, 그래서 일반인 분들 중에서 인턴이 의사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인턴이 되려면 의사를 해야 돼요. 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통과해서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인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인턴을 못하기 때문에 인턴도 의사지만 아직 전공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과인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하시다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각과 전문의가 되는 거니까 환자분들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턴에 너무 무시하지 말아주시고 대부분은 되게 저희가 안쓰럽다고. 그분들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다 주치의가 되고 그렇죠. 또 교수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얘기가 흘렀는데 이 급성 뇌출혈이 겨울에 특히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아, 뭐 급성 뇌출혈은 말 그대로 갑자기 뇌에 혈관이 터지든가 해서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온 걸 말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고 잘 아시는 고혈압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데 겨울철에 뇌출혈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더 수축을 해서 압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겨울에 노인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새벽에 운동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혈관은 이제 고무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온도 때문에. 뭐 온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너무 추울 때는 수축을 했다가 또 더울 때는 늘어나고 네, 그렇죠. 이게 과하게 되면 고무줄이 팍 끊어지듯이 혈관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은 집 안은 따뜻하지만 밖에는 되게 춥죠. 그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면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피부에 이제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듯이 혈관도 탄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에 얘가 잘 늘어났다 줄어들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빨간 그런 홍조 주사 환자분들도 겨울에 주사가 되게 심해지세요. 겨울에 홍조가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혈관 레이저를 정말 여러 번 꾸준히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팁으로 말씀드려요. 유일한 홍일점인 신경외과 교수 최성화 교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멋진 장면이에요. 중심 인물인데 사실 아까 등장할 때 보면 이제 병원 전체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약간 거대한 공장의 나사목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두 명이 돌아야 되는데 또 그 한 분이 도망을 가셨어요. 힘드셔서. 그래서 또 두 명 할 일 제가 혼자 했어요. 나사못이 하나 없어지니까 다른 나사못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아, 인턴 되고 이제 레지던트 되면 되게 멋있어 보일 거라고 의대 다닐 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병원 안에 있으니까 나라는 개인의 삶보다 이 병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도 레지던트, 교수님들이 더 중요한 존재인 거죠. 왜냐면 그분들이 생명을 살리시고 치료를 하고 저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조금 되게 나라는 존재가 너무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특히 인턴 때는. 동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불평을 하고 울고 막 그랬죠. 그래서 뒤에 이제 학과 교수님께서 막 우시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내보면은 우리가 수련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있던 교수가 나갈 수도 있고 레지던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오는 환자들을 그러한 것 때문에 할 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 과정도 힘든 것도 하나의 교육 과정이다.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면 자기가 더 숙련되게 할 수 있는 대부분 기회로 생각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지만 이게 막상 힘들 때는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싶고. 지나간 일은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인턴 의대생들 고생하고 계시면 그렇죠. 버티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이런 드라마 잘 안 보지만 이 의학 이번 드라마가
굉장히 내용도 괜찮고 맞아요, 그쵸. 배우들도 연기 참 연기 잘하네요. 너무 잘해요. 아빠가 여기 막 다 의사분들 같다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최성화 교수는 의사 같아요. 저보다 더 의사 같아. 더 차분하고. 네, 저보다 더 차분하고. 그 딸한테 저분이 뭐 하던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뮤지컬 배우 오셨다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 네, 너무 저 의사 같아요. 네, 저희 아빠가 의학 드라마 거의 처음 보시는데 또 이렇게 연기를 극찬한 배우는 또 처음입니다. 우리 의학 드라마가 20년, 30년 전 거를 보면 되게 이렇게 서투른 장면, 전문적인 행위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별로 안 받고 극적인 효과만 이렇게 막 피만 튄다든지 이런 걸 봐서 안 봤는데 굉장히 많이 내용이 탄탄해졌네요. 제 닥터줄띠 채널은 주로 여태까지 스킨케어나 화장품, 피부관리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핫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고 저도 빠져들고 저희 아빠도 좀 빠져드신 것 같아서 반응이 좋으시면 다음 편도 해볼까 해요. 근데 닥터줄띠 채널에 올릴까 이제 주디 언니 채널에 올릴까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네, 한쪽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예, 안녕. 아, 이거 되게 어색하다. Thank you for coming and thank you for trying to do anything to make me smile.